또 귀국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미리 연락받았던 사실이 있으신가요? 예, 추가 질문도 해주시면 제가 한꺼번에 같이 답변 드릴게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공수처 조사일자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와 관련하여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차례 걸쳐서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오늘은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안장 회의 참석하기 위한 겁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제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마 다음 주는 방산 협력과 관련된 업무로 상당히 일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지금 한 호주 간에 계획되어 있는 외교장관, 국방부장관 2+2 회담 준비와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업무가 전부 다 호주 대사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번 귀국에는 아내분과 함께 오셨나요?